안녕하세요, 회색토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카메라가 고쳐져서 오므라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므라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요리인데요. 오늘은 주르륵 오므라이스라고 해서 오믈렛을 이제 약간 반숙 상태로 해서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오므라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찍네요. 해볼게요. 먼저 재료는 당근, 피망, 계란, 그리고 양파, 스테이크 소스, 케첩, 그리고 레드 와인, 버터, 마늘 2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당근을 썰어 줘야 돼요. 당근을 이렇게 해서 당근을 채쳐 주세요. 다져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피망. 피망은 바로 이것도 똑같이 마늘도 다져주시고요. 이제 밥을 볶아줄 거예요. 먼저 후라이팬을 켜주시고 식용유요. 간장을 부어줄게요. 한 두 숟갈 정도. 이제 밥 한 공기 넣고 뭉친 거를 잘 풀어줘야 돼요. 이제 볶음밥은 다 됐고 여기에 후추를 살짝만 쳐서 따로 놔둘게요. 모양을 살살 잡아주세요. 미리 잡아놔야지 편해요. 대충만 모양 잡아주고 이제 오므라이스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케첩 두 스푼 정도, 스테이크 소스 한 스푼 반 정도, 레드 와인 두 스푼, 그리고 졸여주세요. 원래 있던 양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될 정도면은 되거든요.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냥 불 꺼주시면 돼요. 달걀 3개를 이제 깨주시고 여기에 청주나 우유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비린내를 잡기 위한 용도예요.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우유 살짝. 이때 소금간 해주셔도 되고요. 딱히 안 해도 상관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소금을 넣으면 조금 더 빨리 풀려요. 조금만 넣을게요. 이제 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 살짝 달궈주세요. 그리고 버터 넣고 버터가 녹을 때까지
잘 녹여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온 게 느껴지면 이제 넣어주세요. 넣고 스크럼블. 그리고 아, 이 정도 익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익으면은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살살 밀어주세요. 여기 젓고 여기 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모양만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놔두고 이제 방금 만든 오믈렛을 잘 얹어주세요. 이제 칼로 이제 마무리 파슬리.